엄마들이 많고. 자, 엄마들의 선택 그러니까. 보여주세요. 엄마들은. 엄마가 힘들이 알아달라는 마음. 뭐예요? 아비가이 시어머님도 2번 누르셨나봐요. 아, 네. 저는 이상한 건데요. 엄마는 밥을 하지 않는데. 왜 그걸 누르는지 난 잘 이해가 안 돼요. 엄마는 밥을 자체를 안 하는데. 그럼 그쪽 집은 그 아비가일 씨가 음식 하시고 어머님은 그냥 드시기만 하시고. 그 저는 대부분 살림 다 제가 하고요. 엄마는 그냥 놀아요. 그냥 놀아요. 영희 어머니! 영희 씨가 얘기할 때는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엄마가 드시고 싶은 반찬만 드신다면서요? 예, 저는 4번 놀렸어요. 아, 4번 놀렸어요? 니가 차려 먹어라. 왜 4번 놀렸나 하면은. 예. 나도 어릴 때 귀한 집 딸로 자라가 엄마한테 얻어먹거든. 네. 근데 얘들은 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되는 줄 착각하고 있더라고. 무조건 가만히 있으면 엄마 탁탁 갖다 바치는 사람으로. 그래서 보통 보면 엄마들이 자식들이 남긴 걸 또 드시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엄마는 따뜻한 밥을 드시고 저희는 식은 밥을 드시고. 내가 나왔으니. 굉장히 식은 밥. 부모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나 봐요. 사랑을 안 하고 사랑해. 무척 사랑하는데. 본인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닌데. 내가 영희가 내일이면 아프다. 엄마 간이 필요하다. 깨끗하게 씻고 나면 갑니다.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가는 줄지언정 밥상을 차리기 때문에. 이게 무슨 놈이에요? 이게 무슨 놈이에요? 계속해서 문제 드릴게요. 문제 주세요. 자, 다소 안 어울리는 옷을 입고 나 어떠니? 라고 물어보는 엄마. 엄마를 위한 자녀의 행동은? 1번, 무조건 예쁘다고 칭찬해줘야 한다. 2번, 옷이 못 따라온다고 허풍을 떤다. 3번, 슬쩍 다른 스타일을 추천해준다. 이것도 한번 입어봐. 네. 4번, 솔직하게 안 예쁘다고 말한다. 어머니들은 실제 속마음을 눌러주세요. 자식 간에, 그러니까 엄마하고 뭐 자식 간에는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얘기를 안 주고 싶은데. 네. 자. 우리 엄마는. 솔직하게 안 예쁘다고 말한다. 거의 리엘, 예. 네.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기를 바랄 것 같아요? 근데 안 예쁜 옷 입어서 밖에서 안 예쁘게 보이는 것보다는 그냥 정말 예쁜 옷 입어서 밖에서 예쁘게 보이는 게 낫잖아요. 근데 계속 안 예쁠 수도 있잖아요. 계속 옷을 그럴 경우에는 없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안 예쁜 옷 입어야죠 뭐. 야, 정확하네. 아, 근데 전 진짜 느낀 게 제가 이제 어머니의 스타일이나 뭐 옷 이런 거에 절대 관여하면 안 되겠다. 4번을 누르긴 했지만 그런 계기가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요? 제가 20살 때 처음 LA로 공연을 간 거예요. 네. 뭐 미국이잖아요. 명품을 샀어요. 네. 어머니 드린다고. 근데 한 두 달, 세 달이 지났나? 입은 적을 한 번도 이제 못 본 거예요. 명품 찾아 드렸는데. 그래서 엄마 그거 옷 한번 입어보세요 그랬더니 그거 옆동 아줌마한테 팔았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 자기 스타일이 아니니까. 왜요 어머니? 그때 파셨어요? 네, 팔았어요. 되게 비싸게 주셨어요. 아, 좋은 가격에 파셨어요? 네. 그거 팔아서 뭐 하셨어요? 그 돈으로? 그거 팔아서 딴 거 사입었어요. 딴 거 사입으셨어요. 자, 그럼 엄마의 속마음을 한번 볼까요? 네. 자, 예. 엄마들은 또 어떤 말을 원하는지 결과 보여주세요. 자녀님! 의견이 많이 간다요. 서현 씨 어머님은 몇 번 누르셨어요? 무조건 예쁘다고. 무조건 예쁘다게 서현이라고. 네. 자신감이 이럴까봐 조금 많이. 아, 밖에 나가서 항상 그런 편이에요. 오늘도 계속 예쁘다고. 예쁘다. 사실 엄마 오늘 그렇게 예쁜 편은 아니, 아닌데. 진짜 어머니들 맞아. 궁금해요. 오늘 옷은 딸한테 몇 번이나 아들한테 몇 번이나 물어봤는지. 쇼핑 잘 안 하시는데 이번에 또 나오게 됐잖아요. 계속 사진이 뚝뚝 날라와요. 이거 어때? 저거 어때? 이러면서. 이번에 입은 의상을. 네. 어머니 한 바퀴 돌아. 샤랄랄랄랄라. 네, 옷도 다른 걸 입으라는데 제가 이걸 입었어요. 아니 어머니 이게 실제로 보면 되게 예쁜 색깔이에요. 네. 근데 화면에는 좀 칙칙해요. 단색이 잘 어울리거든요. 아니, 어머니 색깔이나 혜련이 어머니 이런 색깔이 잘 어울리고 서현이 어머니 그게 안 어울려. 안 어울려. 알아. 어머니 그런 걸 진짜 오해하셨어요? 아유, 제가 또 코미디를 하다 보니까 웃기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진짜요. 왜? 진짜요. 왜? 이쪽에 민상 씨는 뭐, 솔직하게 안 예쁘면 안 예쁘다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원하실 것이다. 근데 네. 엄마는 몇 번 누르셨어요? 1번이요. 아, 무조건 1번.